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우리 기술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시작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가운데 우리 시장 점검부터 빠르게 하면서 우리 방송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시장에 대해서 빠르게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응 체크. 그러면 우리 앞으로 우리 기술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벤트 선물. 자, 우리 이벤트 선물,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 단기 단타 월급 프로젝트. 시작이 안 좋지만, 결국은 뭐다? 우리 단기로, 단타로 대응을 했다면, 오히려 이번 시장에 큰 수익도 날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단기 단타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시장에 따라서 우리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시장이 좋지 않은, 하락장일 때 대응하는 방법과 상승장일 때 매매하는 방법. 상승장일 때는 우리 주식을 보유, 들고만 있어도 수익이 나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지금같이 시작이 좋지 않을 때는 우리 대응의 영역, 이 대응, 단기적으로 단타 관점으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 지금 이와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 단기 단타의 대응이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상한가 프로젝트, 우리 대왕고래 종목, 대왕고래 5배 급등, 500% 상승할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이 하락했을 때 다시 또 타점이 왔습니다. 다시 기회가 왔다. 우리 요거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우리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응원하듯이 한선생 응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자, 우리 시장부터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시장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시장. 자, 우리 오늘 상승한 종목은 약 200개고 하락한 종목은 2,300개 정도가 하락이다. 200개 상승과, 자, 결국은 우리 90%가 하락. 상승한 종목이 거의 없었다. 그만큼 우리 시장 폭락이었는데, 코스피 3.65, 코스닥은 4.2% 급락하는 시장이었다. 오히려 이렇게 급락 시장에 상승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강한 종목, 시장을 이끄는 종목이 눈에 잘 들어오고, 이러한 종목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단기 단타, 이와 같은 프로젝트 대응도 중요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이 도대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결국은 우리 미국발 아래 공포 소식으로, 아래 공포, 아래 공포로 우리 한국 증시가 패닉이었다. 78조가 순식간에 우리 검은 금요일 경기 침체 우려로 우리 증시가 크게 쏟아지면서, 우리 이렇게 쏟아진 상황, 바로 급락 상황은 지난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이렇게 큰 쏟아짐이,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지수 외국인의 역대급 매도 충격, 우리 코로나19 최대 낙폭이 나왔다. 그리고 주요 아시아 증시까지 동반 하락세가 이렇게 나왔네요. 자, 결국 우리 주가는 이렇게 하락했지만 결국은 또갈 종목은 간다라는 사실. 자, 우리 기술, 여러분들, 우리 기술이 상승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재료는 상당히 많다. 원전 관련 이슈가 가장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팜, 그죠? 스마트팜 이러한 소식도 있는데, 이거는 뭐 둘째 치고 우리는 원전 하나만 봐도 원전 르네상스, 우리 체코는 시작이다. 앞으로 100조 수주 시대도 올 수가 있는 여러 가지 긍정 상황으로 바라보면 된다. 그런데 알겠어, 한 선생. 그래, 올라갈 수 있는, 그래,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 알겠단 말이야. 그런데 주가는 이 모양인데 뭐 어떡하라고? 이 모양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답을 알려줘. 우리는 지금 이론상 분명히 좋다라는 전망은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상으로 지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왜? 주가가 하락하면은 이내 마음이, 심리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심리. 그래서 주식 싸움은 심리전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심리. 내 마음이 편안해야 여러분들 기다릴 수가 있다. 더살 수도 있고. 그래야 우리는 기다림으로써 수익이라는 달콤한 열매, 우리 고진감래,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없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 위와 같은 고통이 있어야 나중에 수익으로 열매가, 달콤함이 온다라는 사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러한 구간 기해입니다. 기해. 왜 기해인가? 자, 여러분도 잘 보세요. 이 종목은 제가 바닥에서 우리 강하게 매집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라고, 여기에서 매집되어 있는 주포들은 여전히 지금 이 주가 어떻게? 수익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주가가, 자, 다시 한번 요 구간, 우리 이 바닥 구간에서의 강한 매집이 이루어지고 상승 이후 조정, 아직도 바닥에서는 수익 구간인 세력들. 자, 우리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책, 우리 단기 단타의 대응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이따가 요거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결국 우리 이 바닥에서 강하게 매수한 매집성 물량들, 자 보세요. 우리 바닥에서의 강한 물량 급등할 때마다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 대량 거래 장대 양봉, 항상 우리 급등했을 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 급등, 대량 거래 급등, 급등 대량 거래, 항상 우리 급등했을 때는 대량 거래, 급등했을 때는 대량 거래다 라는 거, 바로 이와 같은 구간은 우리 매집 구간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러한 구간에 매집, 결국은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 조정 구간, 조정 줄 때마다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조정 라인에는 거래량 이빨이 빠진 구간이다. 결국은 매도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상승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재료적인 것도 단순히 짧게 볼 재료가 아니다. 우리 원전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할 수 있다. 우리 여기 바닥에서 우리 10배면 15,000원이에요. 15,000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월봉상, 연봉상 이렇게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자, 우리 이 바닥 구간 아직까지 올라온 것도 없다. 그죠? 우리 이 구간 5,000원을 돌파하는 순간 바로 우리 이 바닥, 지난 15년 동안의 바닥 라인을 돌파다. 5,000원 뚫어버리면 우리 얼마까지? 2만원, 1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왜? 여기에는 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이 구간 바닥에서 지금 15년, 20년 가까이 아주아주 정말 바닥을 완벽하게 다져놨다. 우리 강한 매집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바라보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와 같은 흐름은 아시겠죠? 결국 지켜보면 알겠고, 자 그리고 우리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이 추세를 그리면서 타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추세, 정확하게 우리 이 저점 하단 라인의 추세 라인, 그리고 이 고점의 이 추세 라인, 그죠? 그림이 그려지죠? 바로 우리 추세,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바로 이 구간, 바로 이 순간 우리 추세 하단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타점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고, 이 타점들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드렸죠. 자, 우리 조정 줄 때마다 우리 조정, 바로 이러한 구간 삼음봉, 삼음봉을 이용하는 패턴,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지지라인 이 구간에서의 타점, 또 삼음봉과 계속 이러한 구간들 타점을 잡아드렸고, 자 우리 대표적인 구간, 이 구간의 타점, 그리고 단기적인 대응의 타점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바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똑같은 위치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날이 7월 4일이었어요. 7월 4일 날 바로 보이시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 타점을 잡아드렸고, 자 우리 영상 한번 볼게요. 할까요 여러분들? 이 대응 전략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구간 저점 라인이다. 저점 임박, 우리 발바닥, 발바닥에서 무릎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릎팍에서 발바닥 이제 다 내려왔다 라는 거예요. 뭐가 다 내려왔다? 이 조종의 끝자락이다 라는 거. 자 이 구간이 왜 조종의 끝자락인가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자 우리 이러한 것들, 우리 이러한 것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지와 저항, 자 보세요. 우리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우리 이 구간 조정의 끝자락이다. 우리 발바닥에서 무릎까지 내려왔다. 우리 정확하게 우리 지난 저점과 고점, 이 구간이 정확하게 지지가 될 라인, 매수해볼 수 있는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우리 그날의 타점 7월 4일 날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날의 주가 위치가 바로 여기였어요. 자 이 구간에 정확하게 급등하기 전에, 자 우리 다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본다면 7월 4일 날, 그죠? 7월 5일 날이 정확한 저점이었고, 여기에서 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대응 전략, 우리 7월 5일 날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7월 5일 금요일 투산 에너빌리티와 우리 기술 1920원 라인에 이렇게 매수의 의견을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 전략을 드렸고, 이와 같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이밍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7491로 우리 두 글자 남겨주시면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고, 자, 우리 여기에서 바로 이와 같은 급등을 나왔다. 그리고 우리 다시 주가는 흘러내리고, 자, 우리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다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우리 요 가운데서는 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오르락내리락 많이 움직였고, 이러한 구간에서는 우리 단기적인 단타의 대응도 함께 전략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단기 단타 대응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벤트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단기 단타 월급 프로젝트 우리 여기에서도 함께 적용을 했었고, 자, 우리 이벤트 요거 바로 함께 요렇게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 변동성이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 이때 급락 나왔을 때 주가가 이날 13% 16일 날이죠. 13% 급락했었던 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전략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날 16일 날이라고 했죠. 지난 7월 16일 날에 다 함께 전략을 드렸어요. 자, 볼게요. 까지도 내려왔었다라는 것은 이날에 매수한 물량들이 손실 구간으로 진입되는 위치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은 분명히 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이 가격이 최근에 우리 저점 보세요. 이 선을 딱 그었는데, 이 선을 딱 봐도 직전 여기 고점 라인들 조정 주면서 이 저점 정확하게 지지가 됐었던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 여러분들께 빠르게 정보를 드렸어요.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 어떻게 하셔라, 여기에서는 우리 매수를 해 보셔도 된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순간 마이너스 13% 하라, 여기에서 우리 지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와 같은 전략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전략을 드렸어요. 자, 이때의 위치가 우리 다시 한번 주가 위치를 살펴보면은 지난 16일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16일 날 주가 위치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우리 이 순간 주가가 순식간에 쏟아졌던 순간에 이 순간이었고, 그리고 바로 주가가 또 급등을 했네요. 급등하니까 또 매도의 전략까지도, 자,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우리 이와 같은 전략들 함께 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전략, 우리 단기적인 단타의 관점도 이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순간 매수와 매도, 자, 우리 매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시 여기 보면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죠. 바로 아까 말씀드리고 이렇게 아래 꼬리 달리면서 올라올 때 또 전략을 드렸어요. 실시간 전략입니다. 정말 와, 정말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래 꼬리 쭉 달리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아까 매수 가능하다라고 했던 구간 정말 우리 최저점이었습니다. 지금 구간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여기는 우리 매도가 맞다. 절반은 매도 축소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지금 우리 실시간 라이브 전략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매도 의견 지금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순간, 자, 우리 매도의 전략이 확인되고 우리 여기 매수의 전략도 확인되고 매수 매도 다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전략을 드렸어요. 우리 이와 같은 전략들 여기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우리 실시간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지금처럼 바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라이브 방송에 입장할 수 있도록 제가 주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 입장하시면 되는데 입장을 못하시는 분들, 바쁘신 분들, 여러가지 업무 때문에, 회의 때문에 여러가지 지금 현재 입장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순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문자 다 보내드리고 있고, 또 문자가 안 간다 해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우리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도 전략을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문자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대로 우리 주가가 조정 줄 때 7월 16일 날 우리 2680원에 매수 타점이다 라고 다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들 우리 텔레그램에서도 다 전략 드렸어요. 자, 우리 오른쪽에 보이시는 텔레그램 방, 자, 보세요. 우리 똑같이 우리 그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 2680원, 2630원 똑같은 가격이에요. 우리 10시 9분에 문자, 우리 10시 8분에 텔레그램에도 알려드렸다라는 거. 자, 우리 이와 같은 매수의 타점 정확하게 우리 문자로. 근데 문자가 안 간다. 이게 문자가 스팸 때문에, 스팸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보이시는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시면 빠르게 빠르게 혹시라도 문자가 안 오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다양한 정보와 타점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오른쪽에 보이시는 텔레그램 방 아까 보셨던 그대로 정확하게 매수와 우리 기술 다시 급등하니까 매도하자라고 우리 기술 매도 수익 축하 2970원에 매도의 전략까지도 우리 10시 58분에 정확하게 그죠? 약 50분 만에 이와 같은 급등 수익도 안겨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전략 다시 한번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749 하나로 우리 실시간이라고 실시간 라이브 전략 그리고 우리 문자 우리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근데 문자가 안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텔레그램 입장을 꼭 요청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텔레그램 입장 주소를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우리 텔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입장할 수 있도록 제가 주소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텔레그램 주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은 입장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이와 같은 구간 정확하게 우리 매수와 매도에 대한 전략 실시간으로 드렸던 이 순간이 바로 단기 단타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대응을 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 결국 우리 이 순간에 매도를 잘 했는데 주가가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은 우리 주가는 하락을 했다. 결국 우리 이때의 타점 또 이 구간 또 오고 있다. 정확하게 이 지지라인 거래량을 보자. 우리 매도의 흔적은 없다. 우리 여기 매수 가능한 위치 다시 한번 우리 매수 타점 그리고 올라갈 수 있대 올라가면서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의 대응 단기 단타의 관점도 다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이거 이벤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단기 단타 월급 프로젝트 조금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요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단기 단타 프로젝트 월급 프로젝트예요. 월급 프로젝트 우리 100만원 소액 가지고 월급 만들어 보자. 무료로 진행되고 재능 기부 이 재능 기부가 바로 우리 매수하고 매도 타점을 제가 정확하게 타점을 알려드리고 타점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내고 이 수익이 차곡차곡 쌓여서 월급이 된다라는 것 단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안 해주신 분들 꼭 해주시고 숫자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749 하나 숫자로 88번 월급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이벤트 단기 단타 월급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문자 계속해서 보내드렸고 자 우리 7월 1일 스카이문 테크놀로지를 시작으로 HLB 우리 기술 두산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보내드렸는데 자 우리 이 결과물이 지금 어마어마한 성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월달 스카이문 테크놀로지를 시작으로 했던 종목 우리 7,000원에 공략을 했고 100만원씩 공략해도 14%면 14만원 70%면 70만원 우리 차곡차곡 수익이 쌓여서 지금 400%가 넘는 수익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7월 1일날 들었던 종목 가운데서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보세요. 우리 이렇게나 급등하는 종목 7,000원에서 17,000원까지 2배 이상 급등하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많이 공략 의견을 드렸다라는 거죠. 자 우리 432%는 432만원이다. 자 우리 월급 지난 6월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종목 우리 500%가 넘는 결과 바로 이 500만원 바로 우리 100만원씩 공략했을 때 521만원 500만원이면 우리 2500만원에 달하는 수익 월급이 발생이 된다. 우리 월급 단기 단타 프로젝트 숫자로 88번 또는 월급이라고 여기 상단의 번호로 0737491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단기단타 프로젝트와 그리고 상한가 프로젝트 우리 히든 대왕고래 우리 5배 500% 급등 가능한 종목 자 우리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시장이 폭락했을 때
다시 여러분들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 자, 분명히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렸고, 자, 우리 대왕골의 종목 어떠한 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대왕골의 히든 종목이에요. 매집주 우리 히든 5배 급등이 기대가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이슈 재료가 있다. 바로 우리 대왕골의 우리 메이저 아람코 애니에서도 최근에 투자 검토. 자, 투자 검토하면 이제 투자 결정까지도 앞으로의 일정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 지난 6월 달에 부각이 되면서 대왕골의 프로젝트가 소개가 되었죠. 7월 달, 12월, 내년 6월 달까지 앞으로 일정이 계속 잡혀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각이 되고, 자, 우리 코앞으로 8월 말, 8월 말에 주간사 입찰을 시작을 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슈가 되고 또 일정이 있고 투자자 결정되면은 주가는 움직이고 요동을 친다. 그래서 우리 미리미리 준비하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주가 위치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지난번 처음 소개되면서 급등했다가 한 달여 동안 조정을 주었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우리 상승치도, 자, 바로 우리 이 구간 조정 주면은 타점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 주가가 조정을 주면서 정확하게 우리 검은색 동그라미 함께 매집할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상승이 나왔죠. 우리 윗골이 달리면서 우리 시작이 좋지 않다 보니까 빠졌는데, 그리고 다시 우리 돌파를 했어요. 보세요. 윗골이 돌파하면서 고점 돌파. 근데 우리 또 시작이 빠지면서 기회가 왔다. 기회. 다시 이 구간 우리 매집 함께 참여가 가능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 20-30% 상승했지만 갈 길이 멀다. 왜? 500%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더 간다. 일정에 따라서 변동성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다시 한번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우리 히든, 우리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해당 종목 여러분들께 또 자료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왕골의 매집주, 우리 다시 한번 매집 종목 소개를 해드렸고, 단기 단타 월급 프로젝트, 그리고 우리 기술은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우리 기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주춤, 다시 한번 조정을 주었지만 이 구간 추세 하단, 아시겠죠? 다시 한번 바닥 구간까지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 추세라는 곳에서 상승과 하락 변동이다. 아시겠죠? 이 구간은 매수 모아가야 될 구간, 정확한 대응 우리 이 타점 여러분들과 함께, 아시겠죠? 5073-7491로 우리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우리 두 글자, 우리 히든, 그리고 텔레그램까지, 우리 텔이라고, 우리 텔 텔레그램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